7월 10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새로 마련된 보육시설을 찾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관계자들이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파른 확산세 염려가 매우 큰 가운데 고양시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들을 위한 영유아 긴급 돌봄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미크론이 너무나 폭증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조만간에는 어디도 예의 없이 적용될 거다 그랬을 때 우리 고양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긴급 돌봄센터를 만들었고 추진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설을 완비하게 돼서 기쁩니다. 코로나19 확진 폭증세가 아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이번 긴급돌봄센터의 개소로 1일 최대 30명의 영유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직장에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하는 그 마음조림을 고양시가 이번에 긴급돌봄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정이 불과 일주일여 만에 민생 현장에서 동시적으로 구현된 신속 행정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적시에 그 시에서 감청으로 긴급돌봄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건강 어린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열심히 약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또 고양시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긴급돌봄센터가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과 공공이 협치로 이루어지는 정말 좋은 긴급돌봄센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라이빙 스루 K-방역 등 위기관리 능력으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고양시가 이번에도 맞벌이 부모와 지역사회 안전방역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입니다. 주민분들께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를 맡겨놓은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긴급 돌봄센터를 고양시에서 마련했으니만큼 많은 분들이 직장이든 어린이집이든 안심하시고 고양시에는 이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시 영유아 긴급돌봄센터 환영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전국 최대 고로쇠 수액 생산지인 광양 옥룡면 백운산 자락에서는 고로쇠 채취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을 함유해 특히 뼈 건강을 돕는다고 해 일명 골리수라고도 불립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지만 따뜻한 날씨와 가뭄이 계속되면서 고로쇠 채취량은 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백운산 일원 1,680헥타르 면적에 산재한 군락지에서는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어든 90여만 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30억 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여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작년에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서 도지사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지금 각 가정에 택배를 배달하여 매출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필터링과 UV 살균을 거쳐서 정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깨끗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양 고로쇠 약수는 현대화, 자동화된 시설까지 갖춘 정제장에서 0.5에서 4.5리터까지 소포장으로 생산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시원한 곳에서는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 뭐 꼭 냉장에 넣을 필요 없이 그 음지에다가 놓고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고 그 또 물론 또 드실 때 그 좀 따뜻이 방을 해놓고 그 약간 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접수면 몸에 잘 흡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입춘을 지나 봄의 문턱에 들어선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채취는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